모양이 예뻐서 부케로도 많이 사용되는 작약은 쌍화차의 재료로 사용될 만큼 많이 사용되는 한약재입니다. 이 작약이 임신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허찬 기자입니다. 결혼이 늦어지고 산모 나이가 많아지면서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도 늘고 있습니다. 2010년 기준 임신을 계획한 30대 여성 가운데 13% 이상이 불임 치료를 받았고 비율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. 국내 연구진이 한방 약재로 사용되는 작약이 임신을 촉진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했습니다. 작약은 생리통 등 각종 여성 질환에 사용되는 한약재로 쌍화차의 주 재료로도 사용됩니다. 한약재 28가지를 검색한 결과 임 착상과 관련된 대표적인 면역 사이토카인인 LIF가 작약에 의해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, 연구진은 인간 세포에 작약을 투여하자 착상이 일어날 때 자궁 내 수정란이 결합하는 부위인 자궁내막 세포와 태반으로 발달하는 영양막 세포의 결합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또 작약 추출물을 먹인 쥐에게 사후 피임제를 투여했을 때 작약을 투여받지 않은 쥐에 비해 임신 성공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앞으로 이것을 임상적으로 적용하면 난임으로서 고생하시는 부부들과 또 우리나라 저출산 환경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플로스원에 실렸습니다. YTN 사이언스 허찬입니다.